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승부는 이제 결정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그다드 함락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후세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운 강한 쪽의 진격은 거침이 없습니다만은 약한 쪽은 죽거나 쓰러지면서 그들을 지켜줄 신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역시 승자와 패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번 전쟁. 온갖 매체들이 이기는 쪽의 승전보를 전하는 데 분주합니다만은 PD 수첩은 다른 쪽에서 이번 전쟁을 들여다봤습니다. 미국과 영국 동맹군이 벼르고 별렀던 이라크 공격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20일. At this hour,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동맹군은 공언했던 대로 충격과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개전 첫날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암만의 이라크행 버스 터미널. 허겁지겁 차를 타는 사람들은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명분은 물론 유엔의 승인도 없이 조국을 침공했다며 격앙돼 있었습니다. 아, 부시. 그릴 아메리칸. 우리 شارك مع امريكا. 우리 شارك مع امريكا ترجم له. 우리 بنات على اخر. انت وياهم. داون داون امريكا. يس يس صدام. اعملها وقتها. اسمع اسمع يا بوش اسمع. الثورة العشرين. تشهد علينا ثمان سنين. من زاخة وحتى الفاو متحزمين. اسمع يا بوش اسمع. 바그다드까지의 요금은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가난한 이라크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버스는 순식간에 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곳 암만에는 10만여 명의 이라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12년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재 때문에 먹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집은 두 집에 한 집꼴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들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베토네, 야니 노래? No, no 자수요. No photo. No photo. 청년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가딘, 마에드나 마사리, 우리들 루흘 레헨네. 브헬 알라 베스 니지네 시야라, 울카라와 가리. النفر $100 زين وانا قاعدين من الشغل لازمه الضربه اي وبعد ما نقدر نشتغل يعني نريد نروح لهن بغداد جنطه رايح بها لبغداد 무하마드는 이미 짐을 꾸려 놓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6개월이 되었지만 벌어 놓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حاليا والله ما معي عندي ورقتين ودزيتهم للبيت وهسه صار لنا 15 يوم قاعدين ما مشتغلين ونحمد الله ونشكر على كل حال. 무하마드는 91년 걸프전 당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그의 형들은 3명 모두가 군의 자원에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미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 없다는 각오였습니다.
قريب يوصل لبلده ويدافع عن وطنه، إضافة الوسام الماخذة من الوطن هذا. وفما قابلين عن أمريكا تدخل عن العراق وضد الشعب العراقي وضد صدام. صدام مين؟ صدام ابن وطننا، ابن الشعب، وإحنا ولد الشعب. 청년 무하마드 못지않은 참전 의지를 내보이는 아비드 씨. 그는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한쪽 발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방 한 켠에 놓아둔 낡은 의족을 꺼내 보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무하마드는 이라크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침략에 맞서 가족과 조국 그리고 종교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죽더라도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으로 향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행렬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는 귀국하는 이라크인에 한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참전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 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애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참전을 위해 바그다드로 가는 청년 핫산. 그를 마중하러 형들이 나왔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출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전자들은 승리를 다짐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애써 밝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문이 닫히고 출발을 알리는 경적이 울렸습니다. 형이 갑자기 떠나는 버스의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형을 엄습한 모양입니다. 조국을 위해 불구덩이로 떠나는 동생. 그리고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남은 두 형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는 버스로 10시간의 거리.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일까? 참전자들은 끊임없이 사담을 연호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끝이 없을 듯 뻗어있는 이라크로 가는 길. 그러나 이내 국경선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문이나 다름없는 국경선을 지나 버스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불타는 이라크 땅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네, 이 바그다드행 버스를 타고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라크 사람들의 애국심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분노 혹은 적개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듯 싶습니다. 전쟁에는 무엇보다 명분이 중요한데 이라크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공격당한 조국과 국민을 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 기꺼이 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겉다르고 속다른 게 전쟁의 명분인 법인데 김진만 PD 어떻습니까? 이 아랍권의 반응은? 예, 식민지 시절 서구 열강으로부터 분할 통치를 받아오던 아랍권은 독립을 얻은 후 단결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반목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전에서 아랍 민중들은 점차 한 목소리를 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내건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의 해체.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속탄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시작된 전쟁의 폭풍은 아랍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르단 등 인접국들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지 입장을 밝힌 국가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소요를 막기 위해 거리마다 정보 요원들을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석유 램프와 손전 등 식료품 등 전시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침묵하거나 미국을 지지했지만 일반의 정서는 달랐습니다. 취재 중 인근 금은방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임명된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선 일요일에 해당하는 금요일 억눌리고 막혔던 주장들이 비로소 터져 나옵니다. 집회장으로 통하는 바닥에는 성조기를 깔아놓았고 곳곳에 이라크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살라로 불리는 예배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모여든 군중은 순식간에 커다란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비난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이슬람 행동 전선, 이라크에 대한 지지와 참전을 호소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에 목숨을 내놓은 전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 맞서 성전을 수행할 상당수의 전사들을 이라크로 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슬람 형제국인 이라크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은 그동안 미국이 아랍권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지지함으로써 쌓여온 적개심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이라크 국민의 해방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최대 희생자는 바로 이라크의 국민들. 매일같이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힘없는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범세계적인 반전 여론에 맞서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무기 기술의 발달로 외과 수술식의 폭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I want Americans and all the world to know that coalition forces will make every effort to spare innocent civilians from harm. 그러나 족집게 폭격을 장담했던 미국의 첨단 무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과 상가, 시장 등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시가 전에 접어들어 미군의 피해가 발생하자 민간 시설이라도 의심이 나면 공격함으로써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민간인 보호 원칙이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오폭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매일같이 정밀 폭격 비디오를 공개하는가 하면 해방을 위해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tell you what concerns me is the fact that the Iraqi regime has killed more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in Iraq in the last 12 days than collateral damage from any coalition country.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상은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생히 중계되었습니다. 특히 아랍권 방송들은 참상의 현장을 생생히 보도해 아랍 민중들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람메의 어머니로 평범한 주부였던 카디자 씨는 전쟁 방송을 보면서 여느 전사 못지않은 반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 이상 오로지 아랍권 방송만 시청한다고 합니다. مشان اشوف الاخبار يعني انا يوم ما افتح التلفزيون واشوف الاخبار من الجزيره ان الامريكان بموتوا والدبابات بتنحرك والطيارات بتسقط هذا بنبسط كثير كثير انا بنبسط اه اما مشان اطمئن على الشعب العراقي انها صامدين وقويين اه لان امريكا تضرب قنابل محرمه دوليا على العراق 반면 걸프전 당시 명성을 얻었던 CNN 방송은 동맹군의 전황만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그녀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CNN ما بتجيبش الخبر الصحيح لأنها معادية إذاعة عدوة موالية لبوش الكلب هذا. يعني لازم بوش يموت. CNN بتجيبش اللي عن جنود الأمريكان هذول مرتزقة اللي بس جايين يقتلوا ويدمروا وياخذوا البترول. 대학가는 경찰이 학생증을 일일이 검사할 정도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동안 미국에 협조한 대가로 권력을 유지해온 아랍의 친미 정권들에게 큰 위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청년들에게는 미국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로 각인시켰습니다. والقصد منها القضاء على الإسلام في أي مكان فبدأت في أفغانستان والآن هسه في العراق والله أعلم سوف تكون وين يعني المرة القادمة I'm not terrorist I'm not terrorist I'm إرهابي بس اللي بيدمرني واللي بيحاول يدمر بلدي وشعبي وأهلي والمسلمين زي أكيد حتحداهم أكيد حوقف ضدهم عرب 곳곳에서 분노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전쟁은 무엇일까? 시위를 주도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각계의 원로들이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길을 열었습니다. We stand against this war. We stand beside Iraq people. All the people in Jordan beside the people in Iraq. علي عبد الرحمن العزي أبو هيثم العزي من سكان مخيم البقعة ولي الشرف وأنا عمري 70 سنة أن أكون كالمقراش الذي أسقط طائرة ببارودة قديمة أنا مستعد أن أضع حزاما ناسفا على وسطي وأن أفجر بها دبابة في سبيل هذه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 이곳에까지 전투기와 대포가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은 이미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이 미국과 아랍권 전체 무슬림들과의 대결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아랍인들. 경찰의 강력한 진압이 몇 시간째 계속되었지만 도시의 골목은 또 다른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당초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이 문명 간의 대충돌로 비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라는 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진만 PD, 결국 이 분노한 아랍 사람들을 보면은 이번 전쟁이 또 다른 테러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까지는 점령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라크 국경에서 만난 한 여인은 대량 살상 무기는 후세인 궁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이근행 PD, 지금 바그다드 중심부까지 동맹군이 점거를 하고 또 오늘은 후세인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그다드의 함락과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그것이 미국의 영구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라크가 패배하는 순간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5일 치열한 격전 끝에 패배해 바그다드의 관문인 사담 국제공항을 동맹군에게 내주었던 이라크. 이제 바그다드 함락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폐허가 된 바그다드 시내에 돌연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후세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대중들 앞에 선 것은 전쟁 발발 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시가전에서의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가전의 의지에 동맹군을 저지하겠다던 작전도 그리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미영 동맹 지상군은 막강한 공군력의 지원을 받으며 바그다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화력 앞에 이라크군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서는 무기도 없이 도주하는 공화국 수비대의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맹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쉽게 장악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지 못했을 만큼 전황은 그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공보장관의 호언장담은 마지막 저항처럼 들렸습니다. There is no any threat, no any existence to the American troops or British troops in Baghdad at all. At all. 전쟁의 승패는 전쟁 시작 전 이미 미국의 승리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과 미사일,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 그들을 재래식 무기로 이긴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뜨지 못했고 대포와 장갑차는 미군 전투기의 좋은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정규전에서 미군은 거의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포로들의 몰골이 그들의 전력을 말해줍니다. As it is right now, this is hardly a war. It's more like a slaughter. It's a siege of
a country that is weakened by disarmament and sanctions. Again, I believe that the U.S. has a decisive military advantage and it will prevail militarily sooner or later. The problem at the outset of the war is that there were some within this administration who wanted to go to war, and they were arguing that it could be done quickly and easily. And I think to some extent we began to believe our own rhetoric on that question. لأنه هم عندهم القوة وكل العالم موقف معهم. ما في حتى العرب مش موقفين مع العراق، فيعني إذا إحنا عرب الناس إلهم ما وقفنا، كيف راح ينتصروا؟ فأي ثينك إنه أمريكا يعني هي اللي راح تنتصر بالحرب. 전쟁 직전 유엔의 난민 구호기구 사람들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 것이 뻔한 데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시위가 전까지 예고되어 수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Well, UNHCR has established camps in Jordan, Syria, and Iran.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s to support their efforts to help any refugees who may cross. 이라크, 요르단. 요르단에 설치된 난민 캠프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캠프가 설치돼 있다는 곳은 이라크와의 접경인 루에시드 사막. 사막 한가운데 수백 개의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전체 난민의 규모는 100만여 명. 이를 위해 구호 당국은 전기와 수도를 끌어들이는 등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y form a part of our kit. It takes a day and a half, maximum 2 days to put up. And it comes complete with the tap stands down there. So within 2 days, within 48 hours, we are able to store and distribute water for people to drink. 그러나 난민촌에서 인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모래가 가득 쌓였네. 예상과는 달리 이라크인 난민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캠프촌에는 사막의 바람에 밀려온 모래만 잔뜩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Well, that's a mystery to all of us. We're having ongoing discussion with humanitarian agencies inside of Iraq. We're still maintaining our preparations for any possible influx. 91년 걸프전 당시 가장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이라크 북부 터키와의 접경으로 가보았습니다. 터키에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국경은 터키군 군사들이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Yes. No. No. Habul. No. No Habul. No. Kaima Kamlik. Just a Habul. Yasak. Askeri yasak bölge. 이곳에서도 유엔 식량기구와 난민 구호기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난민은 없다고 합니다. And so far, there has not been any arrival of refugees. We're standing ready, prepared to assist if they come, but they have not yet appeared, and we will continue to be on standby if they do. Well, there are reports of. 예상 밖의 사태 전개에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당혹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There's been a report that people from the Ba'ath Party have been spreading the message that no one should leave. It's about 900 kilometers. 900 so anyone who would have to want to flee would have to travel 900 kilometers. There have been reports of some roadblocks set up by the Iraqi government. Of course, we cannot confirm. 이라크 정부가 길을 막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바그다드에 머물다가 빠져나온 인간 방패 활동가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We had the checks, we passed them through, we had no problem, you know. But we were told that Iraqi people have problems to leave the city. Directly, but we cannot confirm it. We had no problem. What do you think they want to leave? We did not meet anybody in Baghdad who wanted to leave. We just meet very poor people
who tried to survive in the city. 현재 이라크의 국민들은 조국과 운명을 함께할 각오로 미군에 맞서 싸우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결국 방어선이 뚫리자 폭탄을 안고 돌진하는 사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바그다드의 함락과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를 점령하고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전쟁에 이겼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거침없이 진격하던 미영 동맹군은 바그다드 인근 나자프시에서 예상 밖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City, okay. Imam Ali, no. Imam Ali, no. 전투에서는 패쓸망정, 마음까지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우선시해온 10억 아랍인들. 이들이 이번 전쟁을 지하드, 즉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한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50년 동안 폭력의 악순환과 학대 재생산으로 점철되었듯 이번 전쟁을 경제 전쟁이자 종교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아랍의 정권들은 아랍의 이익에 봉사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قامت الحكومة الأردنية اليوم بالطلب من السفارة العراقية بإبعاد خمسة دبلوماسيين عراقيين من الأردن. وهؤلاء الدبلوماسيين تجاوزوا دورهم الدبلوماسي وبالقيام بنشاطات تؤثر على أمن الأردن. Even our friends, the moderate regimes, Jordan, Saudi Arabia, Turkey, are facing swelling opposition among their own populations to this war. That over time, if the war takes too long, will introduce an element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So it's making for a very unstable region. It's making for a very risky situation.
지금 바그다드는 아랍권의 좌절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이라크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랍인들.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던 미국 사람들을 기대하는 전혀 다른 현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These two thieves, you see, to put them in the jail until you see, inshallah, we will win the battle in Iraq and everywhere. 아랍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은 미국의 의도대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던 공화국 수비대는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석유도 거의 수중에 넣었고 세계인들에게 미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공포감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뿌려놓은 증오의 씨앗은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يمكن أن تدمر كثيرا في العراق وأن تقتل كثيرا في العراق ولكن العراقيين سيقاومون وسيقف معهم العرب الشرفاء وأحرار العالم وسيكون العراق مستنقع لأمريكا. 네, 머지않아 침공은 승리로 마무리될 거라고들 합니다. 독재자는 사라지고 해방자임을 자처하는 미군은 새로운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만도 줄잡아 사상자만 5천여 명, 그중에 민간인 사망자만도 5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승자는 이번 승리를 만끽하겠지만 이번 전쟁으로 수억의 무슬림 가슴 속에 뿌려진 증오의 씨앗이 인류의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